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네. 나 남자 좋아한다. 그럼 네. 굶주렸다. 힘들다. 박철 씨 나오니까 방송이 참 시원시원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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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뭐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네. 아니 그러면 안문숙 씨 입장에서 네. 그렇게 같이 어울려 다녔던 여자 동료 중 동료들 중에 네. 이렇게 의지가 되는 동료 있죠. 네네. 저의 그 정신적인 멘토는 네. 앞에 늘 똑순이라고 붙어 있죠. 아, 예. 똑순이 네. 김민희 씨. 김민희 씨요. 네. 네. 그 친구는 사실 저랑 처음 만남이 네. 그 친구가 KBS 드라마 달동네라는 거 할 때. 알죠. 네. 그때 제가 막 탤런트가 됐었을 때거든요. 네. 복도에서 조그만 친구가 와가지고. 나 어제 텔레비에서 봤는데 뱀 장수 해봐, 뱀 흉내 내봐 막 이랬을 때. 아 진짜요? 그리고 만났는데 정말 여기 저 엉치까지 왔어서 키가. 저는 태권도 사범 선생님이었고 네. 똑순이 김민희 씨는 제 제자로. 그 꼬마 아이가 그 이제 정신적인 멘토가 된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정말 저는 그 김민희 씨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해요. 나보다 훨씬 어리지만. 네. 나 진짜 심리 좋은데요? 오늘은 왜 다 뒤로 오시죠? 네. 네. 자, 오늘 그 두 번째 몰래 온 손님은요, 안문숙 씨의 정신적인 멘토랍니다. 김민희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상 깜짝 놀랐어요. 그쵸. 네. 네. 아니, 저쪽이 비슷한 패션이 있어서 네. 오, 굉장히 안문숙 씨랑 마음에 통하시는 분인가 했던 코디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옷이 네. 비슷해요. 여전히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귀여우시네요. 여전히 똑순이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우, 살기도 똑순이 나게 살아요.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아니, 안문숙 씨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뒤에서? 네. 네. 뭐, 모든 상의를 다 같이 한다고. 네, 멘토시라고. 네. 언니가 아까 우리 박철 씨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약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되고 얼마 전에도 아까 네.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때가 있었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밖에도 잘 안 나오고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계속 컴퓨터만 하고 계셨대요, 언니가.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네. 그때서 저는 알았죠. 근데 어느 날 한 11시경에 예. 밤늦게 언니가 전화를 그렇게 건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하냐? 그래서 잘라고 그랬더니 이 시간에 너하고 소주 한잔 하자고 그러면 나 미친 거지?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말이 한 잔밖에 못해요. 그 말이 나와라 하는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언니의 속 얘기, 몰랐던 언니의 얘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미안하고 또 언니 얘기하다가 울고 울다가 옆 사람 와서 사인해달라고 사인해주고 1차에서 그렇게 끝나고 이제 네. 그 추운데 한강을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네, 둥둥 가고 이제 술을 한 잔밖에 못 드시는 분이 네. 2차도 가지고 2차 죽이지 않아요? 만취 상태의 코스를 다 밟는 시기에 만취 상태의 코스를 밟는 한강 가서 이제 그 한강 둔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멋진 하각을 보고 있으니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이러면 내가 참 좋은 남자랑 내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시간에 너랑 이러고 있냐는 거. 아니 그럼 나는요? 그렇죠. 나는 솔직히 그 시간에 언니랑 있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언니가 안 좋으니까 차마 그 말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김민희 씨가 이제는 좀 안문숙 씨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게 뭔 절친 두 분을 모신 김에 네. 이게 뭔 소리야? 안문숙 씨 남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문숙 씨 남자 만들기? 네. 아~ 남자를 만들기. 안문숙 씨를 남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안문숙 씨의 말씀 똑바로 주셔야죠. 제가요, 안문숙 씨를 남자로 만드는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운 거죠? 예. 예. 아니, 두 분께서 옆에서 지켜봤을 때, 안문숙 씨가 조만간 남자를 만나려면, 이것만큼은 고쳐야 된다. 라는 게 혹시 있나요? 정재현 씨는 잘 아실 거예요. 저희 때 입었던 청 자켓이라고 표현하면 별로 느낌이 없고, 예. 청 카바라고 표현해야지 예. 되는. 청 카바. 예. 예. 그 청카바만 없으면 아 그게 있으세요?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제 생일인데요 언니가 청카바를 입고 약간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잖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게 왜 저희 1980년대 전용록 씨가 왜 불치나 예, 그거나 도라이 시리즈 도라이 시리즈 옆에 있는 누나들 기억나요? 그렇죠. 머리만 이렇게 도라이 걸 청카비 있고 민복기 씨 민복기 씨 혹은 백투더퓨처의 그 마이클 제이 폭스 저는 그 문이 딱 열어서 언니가 들어오는데 타임머신에서 언니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또 어떻게든 해보려고 네. 남자들도 몇 명 있고 그랬었는데 아, 네. 하필 그날 하필 그날 그리고 대부분 여자가 이렇게 앉게 되면 이렇게 앉는다든가 이렇게 네. 앉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되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언니는 이렇게 하기 아 이게 자세가 정가만 있고 근데 나는 언니 그런 것도 좋아 아, 네. 아, 난 언니가 하는 게 다 좋아 좋고 재밌어 네, 네. 하는 건데 그렇게 입고 있어서 놀다가 언니가 중간에 옷을 갈아입고 오겠대요 네. 아 언니가 눈치를 챘구나 네네네 그게 언니 빨리 옷 갈아입고 금방 가겠다고 네 그래서 좀 이따 놀고 있으니까 언니가 왔어요 네 근데 왜 아버님 어머님들 아니에요? 아버님들이 왜 강아지 데리고 공원에 산책 가실 때 왜 버스럭버스럭 하는 빨간 주인이죠 그걸 이게 마스크를 그걸 위하라는 세트를 입고 오시죠 아니 추리닝 그 얘기죠 청바지에 주문이 청바지 주문이 청바지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소저 바이한테 네. 그런 거 같아 주문이 바지 네. 운동화 청카바 어, 네. 아, 운동복을 자주 입으세요 내가 뭐 택배인 줄 알았어 고추장 제가 늘 코디한테 잘해주라고 언니 굉장히 글래머거든요 네. 아. 글래머인데 글래머라고 이제 보여주고죠 맞아 네. 네. 저렇게 착 달라붙는 옷도 맞아, 있고 맞아, 그런데 맞아. 너무 풍심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전 사실 그 단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뭔 단계요? 아니 지금은 이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단계 어. 지났지 그때 보였어요 치마 평소에 안 입으시나요? 잘 안 입어요. 아. 일이 있었을 때만 입고요. 다른 사람들 놀랄까봐 안 입는데요. 아니, 아, 저 다리도 굉장히 예뻐요. 예, 예쁘죠. 치마 그럼 앞으로 입으시겠습니까? 네. 계속 옷장 정리하고? 네, 입죠 뭐. 아. 못 입을 거 없어요. 예, 예쁩니다. 네. 예쁜 다리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제. 예. 그러면 그럼 외적인 거 이렇게 패션이나 그런 거 말고 뭐 다른 문제점? 생각보다 눈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언니 혹시 좀 나이가 좀 있어서 언니를 보다듬 딸처럼 보다듬어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건 어때? 그럼 야 내가 지금 나이가 이런데 지금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지금 환갑잔치 준비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 그러고 연하는 또 언니가 괜찮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이러면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저러면 안 되고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나름 까다로우시네요 네. 조건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 조건 예 이제 네. 좀 범위를 넓게 보고 네. 그 다음에 꼭 결혼식이다 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렇죠 뭐 애를 낳는다든가 아니면 뭐 아니면 이제 먼저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누나 지금 필요한 게 결혼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초혼 시죠. 초혼이시니까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사랑 중에서도 가장 끝을 먼저 하라고 하시니까 늦으면 안 돼요. 시기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저한테서 결혼은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닌데 본인은 괜찮은데 네. 주변에서들 막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진짜 너무 웃기네요 네, 네. 아, 근데 청카바는 버릴게 네. 어렸을 때 데뷔했다 보니까 혼자 먼저 이제 나와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네네. 가장 역할도 또 하고 자기의 인생도 개척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누나가 어느 정도 일어났으니까 남자한테 기대고 남자한테 좀 맡기고 그렇게 맞아요. 이런 거는 그런, 좀 있어야 그런 거가 좀 이제 믿고 저는 집안에 전구 전등 이 가는 것도 제가 다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해야 될 일들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보니까, 네. 아 내숭이 없구나 내숭이 없으니까 뭐 내가 먼저 하지 마세요 내가 답답해서 내가 먼저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막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제 해야죠 노력해야죠 네. 내숭의 기본은 어떻게 이거거든요 그거 연기 한번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그 드라마 하면서 네. 그 젊은 친구하고 또 이렇게 러브라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소품으로 무슨 술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그 술이 필요하면 또 얘기해. 뭐 이런 게 있었어요.